해마다 매주를 두 마리씩 된장 담그는데 된장 가르기 했는데 올해도 보통 양력으로 1월 달에 담그면 70일 후에 장 가르기 하면 되고요. 3월 달에 담그면 보통 50일 후에 장 가르기 하면 되고요. 5월 달에 담그면 보통 3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장 가르기 하면 됩니다. 지금 매주 9덩이를 깨끗이 솔로 씻어서 말려놓을 겁니다. 2021년 1월 12일 장 담그는 날입니다. 지금은 매주 9덩이 두말 기준에 8kg 준비했습니다. 요건 녹일 겁니다. 부재료로 붉은 고추랑 숯이랑 대추 준비했습니다. 미리 준비해 놓고 소금 녹일 겁니다. 이제 소금 8kg에 물 50L, 소금을 다 1000일염 소금을 다 녹입니다. 이렇게 이 50L입니다. 소금 염도는 달걀을 하나 띄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하게 떠오르면 염도가 딱 맞는 겁니다. 소독된 항아리에 매주 9덩이를 넣습니다. 요 위에 소금물을 걸름망에 해서 소금물을 넣어주면 됩니다. 달걀 띄어서 동전 크기만큼 올라오면 500원짜리 염도가 딱 맞는 겁니다. 이제 숯하고 고추하고 대추만 넣으면 됩니다. 장 담그기 엄청 쉬워요. 자꾸자꾸 하다 보면 엄청 쉽답니다. 요거 70일 있다가 장 가르기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요거는 작년에 한 건데요. 요렇게 간장이랑 된장이랑 분리가 되는 거랍니다. 작년에도 두말 담가가지고 요렇게 간장 그리고 된장 그리고 올해 두말 1월 달에 담갔습니다. 요거 70일 후에 장 가르기 할 겁니다. 장 담그기 엄청 쉽지요? 자세히 레시피 적어놨습니다. 영상 끝! 날씨도 좋은 날에 장 담그기 하였습니다.